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 TV 이번에 박지성의 시즌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즌이죠. 박지성, 저는 지금까지도 박지성 선수 커리어에서 제일 빛났던 시기가 아니에요. 빛났다? 네. 더 빛나는 시간도 더 많지 않았을까요? 다 빛났는데 띵 한 거죠. 이 시즌이. 네. 갑자기 띵은 뭐야? 띵은 뭐죠? 띵털. 띵. 네. 띵. 아, 그게 그렇게 되나요? 예. 어쨌든 박지성의 이 시즌의 어떤 메인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뒤에 좀 있으면 짚겠지만 챔피언스리그입니다. 당연히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손차박대전 우리 감스트랑 같이 방문성 의원님 그다음에 서영 의원님이랑 얘기할 때도 이 타이밍에 또 알렉스 버거슨이 경기를 둘러보러 왔다가 완전히 매료됐던 맞습니다. 그 시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챔피언스리그는 이제 메인이니까 일단 그 전에 이때 당시에 PSV의 전체적인 상황을 체크를 해보죠. 네. 근데 이때 PSV 멤버가 되게 좋아요. 엄청 좋아요. 보면 지금 봐도 야, 왜 이렇게 쎄? 이런 멤버예요. 왼쪽 박지성에 오른쪽 파르판 여기 이제 왔다 갔다 좀 스위칭을 했었고 햇살링크 있었고요. 그리고 반본멜 보겔 코쿠면 지금 봐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미드필더 라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용표 있었고 알렉스, 보우마, 루시우스 그리고 고메즈. 이때 이용표가 이렇게 많이 뛰었어요? 이용표 선수가 이 시즌 아인토맨과 공식전 다 해서 이용표 초에이스였어요. 출전시간 1위였어요. 1위. 진짜 이용표 보면 그 아인토맨 경기 보면 왼쪽에서만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그 크로스 정확하잖아. 출전시간이 4425분이에요. 와, 공식전입니다. 리그만 한 게 아니라 싹 다 한 거예요. 뭐 컵대회, 챔스 다 해서.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뛴 거죠. 엄청 많이 뛴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한 팀의 출전시간 1위는 부동의 골키퍼가 있다는 가정하에 골키퍼가 1위입니다. 그렇지. 원래. 근데 이용표 선수가 그것보다 더 많이 뛰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득점 순위를 보면 햇살링크가 가장 많이 넣었고 반보멜 많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 비즐리 12골이고 박지성도 10골을 넘게 넣었고 11골 넣었고요. 네. 그리고 스탯으로 봐도 사실 박지성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수비형 윙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사실 아인토벤 시절 박지성 선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맨유에서 그 삼바한테 태클당한 부상당했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 박지성은 아예 다른 선수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저는 완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부상 이후에 아 박지성은 뭐 수비형 영어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때는 저는 공격 엄청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공격의 천병. 네. 그 활동량과 어떤 이 스피드가 없는 선수가 스피드로 아니고 공격 천병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박지성이 대표팀에서는 수비형 영어다 말을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박지성의 그 대표팀 경기를 보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공을 정말 잘 차는구나. 그리고 박지성 없으면 경기 잘 안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근데 맨유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전술적인 선택이었죠. 맞아요. 네. 박지성의 장점을 극대화한 거죠. 그렇죠. 네. 공식전 44경기 나와서 11골 7개 도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대표팀 얘기도 먼저 해보죠. 이때 독일 월드컵 지역 예선에 나갔었군요. 그때 이제 아시안컵이 끝나고 이제 이란한테 우리가 이제 탈락했다고 저번 시간에 짚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아시아 지역 예선에 차출이 되긴 됐는데 무릎 부상 때문에 일단 첫 경기 베트남전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벤치를 시켰고 두 번째 레바논전은 스쿼드에서 제외됐는데 이제 몰디브전을 풀타임 출장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실 봄프레레 감독이었잖아요. 조봉래. 네. 그래서 이 월드컵 지역 예선에 좀 사활을 걸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율룡은 발탁이 되지 않았지만 해외파 8명에게 차출 공문 다 보내고 이제 뭐 이게 뭐 온 선수도 있고 못 온 선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이 월드컵 예선에 포커스를 엄청 맞춰서 뭐 박지성, 이영표 이제 그때는 이제 요새는 우리가 이제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약간 국내파 사실상 국내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시미즈의 조재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플 J 전부 다 이제 소집령을 좀 내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전, 스웨덴전, 이집트 이때가 이제 친선 3연전인데 이 독일전이 전설에게 3대1 승리. 예. 그 칸을 농락했던 이동국의 발리슛. 아 전설이죠. 네. 와. 이제 그때 이제 미친골이지. 되게 웃긴 게 해파가 결국 대부분 다 빠졌거든요. 거의 국내파 위주로.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독일은 제법 독일의 1군이에요. 1군이야. 1.5군 왔다 갔다 맞아. 그래서 불가사의한 경기 1위잖아요. 그래, 경기가. 진짜. 그래서 이제 이때는 박지성 선수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2월 9일날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뭐 이렇게 다 묶여 있는데 다 나왔습니다. 다 풀타임 뛰었고
이때 당시에 5경기 뛰어서 1골 2어시 팀은 3승 1무 1패 사우디한테 진 것 빼고는 뭐 성적이 나쁘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천병 역할을 다 했어요 박지성.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즌에 박지성 선수는 대표팀을 봤을 때는 월드컵 지역 예선만 뛰었습니다. 그래서 6경기 뛰어서 1골 2어시 540분 전경기 풀타임에 소화를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전설적인 PSV의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때 PSV 자체가 굉장히 LDBG에서도 아약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강팀이었죠. 강팀이었고 네. 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면서 막 올라오고 있었던 그 타이밍이었잖아요. 이때 모나코랑 16강 네. 그랬었죠. 그때도 뭐 잘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경기는 리옹과의 경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앞서서 출전 시간 이런 걸 다 말씀드린 것처럼 0405 때부터는 그냥 주전이에요. 부동의 주전입니다. 부동의 주전으로 나왔었고 이 챔피언스리그도 그 로젠보리랑 4차전 조별리그 한 거 빼면 다 나왔거든요. 박정 선수가. 그래서 이 에이스 모나코 잡고 그 위로 올라가서 리옹을 만났는데 이때 퍼거슨 감독의 경기를 보러 왔죠. 애시앙 보러. 그러니까 박지성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애시앙을 보러 왔는데 이 퍼거슨이 나중에 회고하기를 이 리옹과 아인토벤 경기를 보는데 아인토벤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는 선수를 발견했다. 그라운드를 끊임없이 뛰어다니는 그는 마치 사냥개 코카스페니얼 같았다. 그가 바로 박지성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어제 그 방송 교수님이 연기를 못해서 네. 전화하다가 막 해서 저거 쟤 누구야? 막 전화하다가 나 버기야 막 이런 거 하고 예. 뭐 그 이 얘기가 지금 한 15초 걸렸거든요. 네. 근데 문성희 형은 15분 하셨어요. 네, 15분 예. 하더라고요. 네. 어제 연기를 많이 하셨어. 어제 네. 우리가 10시에 손차박을 해서 끝나니까 2시. 2시였나요? 집에 가니까 2시 반. 네. 네. 그분들은 식사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아마 아침에 들어가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저 어제 방송 딱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차범근 선생님 이야기할 때는 그냥 쑥쑥쑥쑥 스무스하게 딱 지나가다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로 보고 했던 선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더 이렇게 거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달수 형님이 굉장히 어제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왜요? 아니요. 굉장히 열심히 잘 길게 해주셨죠. 네, 네. 아니, 저는 그냥 뭐 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4시간이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는 어쨌든 4시간 동안 축구 이야기를 합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뭐야, 세마로 타고 가면서 계속 내내 중간장 세마로 축구 얘기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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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또 이제 어제 5만 명 정도가 봤잖아요. 네. 그 서혁 의원님이랑 그 방송 의원님 옛날 얘기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재밌더라고요. 조원 형은 확실히 옛날 얘기 싫어하더라고요. 아, 싫어하진 않았고 제가 그 형들 앞에서는 할 말이 또 없죠. 네. 왜냐하면 형이랑 그 두 분이랑 사실 나이 차이가 꽤 나요. 7살, 8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법 나요. 네네. 세대가 달라. 형 이때 0405 이때쯤에 형 군대 있을 때인가? 저 군대 있을 때. 그러니까. 네. 근데 그분들은 이 형이 군대 있을 때 이때 이 경기를 중계했던 분들이잖아. 맞아요. 그렇죠. 사실 네. 세대 차가 좀 나요. 맞아요. 제가 이때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TV 틀면은 이제 뭐 서영욱이 형. 맞아요. 그렇지. 네. 뭐 이렇게 다 중계를 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애시장을 보러 갔던 퍼거슨이 박지성에게 반하면서 네. 완전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사실 메인 경기는 그 다음 경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리옹전에서도 박지성 선수가 어시스트 하나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아인토벤이 진출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AC밀란전에 굉장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사실상 이 리옹전이 맨유 이적할 수 있었던 거의 한 초석 정도는 되지 않나. 퍼거슨이 직접 봤으니까. 직접 봤으니까. 제 인상 깊은 애다. 그때 이제 욕심이 났다라는 얘기를 또 했으니까요. 아, 욕심이 났다. 네. 굉장히 약간 치정극 같네요. 욕심이 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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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부부의 세계 유행이잖아요. 아, 뷰의 세계. 네.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보다가 계속 형수한테 혼나서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나를 왜. 왜? 왜요? 왜? 많이 혼난대. 너 바람이 죽는다. 그러면서 가만 멀쩡해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형님. 왜 나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다 비슷한가? 제 여자친구도 뷰의 세계를 정말 거의 광팬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 예. 이제 결혼이 어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뷰의 세계만 딱 보고 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형이랑 형수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부분 아니잖아요. 네네네. 아, 이제 6년? 그렇죠. 근데 저 오래됐네요. 저 네. 오래됐어요. 오래된 거죠. 야, 6년이면 오래되긴 된 거죠. 하지 마. 네, 아, 뭘 하지 마. 있잖아 그거.
하지마. 알아서 하세요. 뭘? 네.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니까. 예. 하지만 덕현 여자친구분 덕현이하고는 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좋은 남자입니다. 아, 뭐가 어쩌고 어째? 네. 좋은 남자예요. 예. 하지 마세요. 네. 네. 화이팅. 어쨌든 중요한 건 AC 밀란전인데. 이때 당시 AC 밀란의 어떤 강력함, 0203에 이미 우승을 했던 전적이 있었던 팀이고, 2000년대 초중반을 안첼로티와 함께 유럽을 호령하던 AC 밀란이 일단 1차전은 쉽게 이겼어요. 2대 0으로 그냥 잡았죠. 예. 그리고 저희가 아인토벤 멤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AC 밀란 더 좋아요. 전설의 멤버들이죠. 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2차전이었어요. 네. 에. 아마 이 경기 때문에 사람들, 국내 팬들에게도 아, 챔스가 이런 경기구나. 챔스는 진짜 휘황찬란하구나. 사실 AC 밀란 아이토벤 붙었을 때 그냥 외국 팀하고 박지성하고 붙는가 보나라고 해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 많으실 거예요. 네. 꽤 많은 분들이. AC 밀란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되고. 그렇지. 야, 어제 경기 그렇게 대단해? 분위기가 왜 저래 저기는? 엄청나나 보다. 박지성이 그렇게 잘한 거였어? 기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맞아. 그러면서 아, 챔스라는 대회가 이런 대회구나. 네. 박지성이 엄청난 대회 경기에서 골을 넣은 거구나. 그치. 이렇게 아마 그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아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완전 학생이었잖아요. 순수하게 정말 축구 좋아하는 학생이었는데 이전까진 저는 무조건 월드컵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K리그를 더 좋아했으니까 무조건 월드컵이었는데 이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월드컵보다 더 재밌는 대회가 있구나. 그럴만한 이 그렇게, 생각이 딱 들었어.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느끼신 국내 팬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아, 되게 맞죠? 많아요. 네. 그 박지성이 네. 해외 축구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완전히 바꿔놨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네. 사실 박지성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과언이 아니죠. 어, 그렇습니다. 리그만 보던 분들도,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선수들이 쫓아가는 것만 봤어도 사실 네덜란드 리그 오 재밌네 유럽 축구가 이렇구나 보다가 챔스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네. 와 이런 축구가 있구나. 저는 이전까지도 해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뭐 맨유다 막 뭐다 뭐 베론이 뭐 이적을 했네 막 이러는데 막 그때 사실 저의 스탠스는 경기장도 못 가는데 그 좋아해서 뭐하냐 약간 아,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를 딱 보고 나서 아, 왜 해외팀을 이렇게 보는지 알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때 박지성 골이 워낙에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골도 들어갈 때 무슨 약간 철망 철커덕하는 소리까지 같이 나면서 네. 되게 뭐 임팩트가 세요. 그게 되게 소년 축구만화의 영웅 같은 그래. 그런 느낌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코쿠까지도 득점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토벤 기세로 가서 야 이거 밀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 카카에게 또 예, 패스를 받아서 어쨌든 뭐 탈락은 했습니다. 탈락은 했습니다만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던 경기가 아닌가 싶죠. 사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경기를 다시 돌아봐도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 좀 뇌리에 박히는 박지성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느낌을 뽐내는 박지성의 시즌이 이때였다. 그러니까 큰 부상을 당하기 이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몸놀림도 훨씬 좋고 근데 물론 맞아. 무릎은 이미 일본에서부터 안 좋았고 일본에서부터 안 좋았고 결승행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박지성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됐죠. 이 챔피언스가 끝나고 나서 UEFA 올해의 공격수 후보 5인에 선정이 됐고 올해의 팀 후보에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치. 그리고 연말에는 2005년 발롱도르 후보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게 되죠. 네. 우리나라 선수가 해외에 나가서 이런 해외 시상식에 이 리스트업 된 게 대단하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일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화려한 박지성의 0405 시즌을 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맨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맨유 이제 뭐 첫 시즌이죠. 예. 그거부터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